이번 산불로 인근 주민 230여 명이 마을 회관과 학교 등 대피소로 급하게 몸을 옮겼습니다. 네, 하루 사이에 집과 또 공들여 키운 농작물을 잃은 주민들은 망연자실해하고 있습니다. 정호석 기자입니다. 지난 2일 오후 1시 40분쯤 문을 연 홍성 서부초등학교 대피소. 주민 40여 명이 불을 피해 이곳으로 대피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지 하루가 지났지만 주민들은 당시 상황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주민은 집으로 빠르게 찾아와준 소방관 덕에 목숨을 구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막 팡팡 나서 우리 정서방네 산이 이쪽서 타고 저쪽서 타고 해갖고 그놈이 뺑 돌아갖고 우리 집 뒤로 와가지고 그 막 이제 막 누가 나를 데리러 왔다라고 사람이 목숨을 살아야지. 나를 끌어잡아낸 게 할머니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아이고 다행히 천만다행. 하지만 주민들은 하룻밤 사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급하게 나오다 보니 집안에 중요한 물건을 놓고 나왔고 집 일부 혹은 전체가 불에 타 순식간에 재산이 사라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공들여 키우던 가축과 농작물도 화마가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주민들은 망연자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 건너편도 다 타버리고 그 뒤로 들어가서도 많이 탔어요. 근데 집은 안 타고 집들은 그래도 그냥 형체는 원체는 그냥 살아 있고 나머지 웬만한 건 다 탔어요. 대피소에는 대한적십자사와 자원봉사단체 등이 방문해 주민들에게 도시락과 텐트, 물 등 생필품을 지급했습니다. 한때 화재가 처음 마련한 대피소 인근까지 확산하자 주민들과 함께 서부초등학교 대피소로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자원봉사들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고 말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여기로 본부를 차린 게 아니라 마을회관 밑으로 갔었는데 바로 마을회관까지 산불이 내려오는 바람에 너무 긴급하게 저희도 다시 이쪽으로 옮긴 거거든요. 홍성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빼앗아간 산불. 불이 모두 진화되더라도 주민들의 고통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헬로 TV 뉴스 정호석입니다.